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한국이 A에서 B그룹으로 강등됨에 따라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엔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 유도탄을 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완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야영 중이던 학생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넉 달 전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 지역 주민들은 연이은 태풍의 산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항동에서 2.5톤 트럭이 전신줄을 들이받으면서 인근 아파트 380여 세대가 5시간 동안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